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같이 읽습니다. 그 세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소선지서 구약 성경의 짧은 예언서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소선지서 중에 미가서는 여섯 번째 책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주와 같으랴 는 뜻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지명에는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파생된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과 또 지명과 또 그 사건이 그렇게 이름으로 붙여지는 것.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뜻 이것이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2022년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뭐라고 붙이셨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힘들었던 한 해, 고달팠던 한 해, 뭔가 어수선하고 정신없었던 한 해, 희망을 품었던 한 해, 아니면 이북 동포들 말대로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한 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한 해.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썼던 한 해, 예배 부흥을 꿈꾸었던 한 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나그네 된 이들의 삶은 언제나 비슷한 이름이 붙을 겁니다. 살얼음판, 고비, 경제난, 힘들었던 때, 아, 내 육신, 질병의 연속, 그리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료한 한 해, 갇혀있던 시간, 아마 그렇게 하다가 점으로 갈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표어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과 아무 관계없이 교회라는 특정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어떤 말을 찾아내서 그 이상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그렇고 또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렇고 다윗의 이름이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고 예수님이 붙여주신 베드로의 이름이 그렇고 그 모든 이름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고 노아의 이름이 그렇고 그 이름들이 특정 신앙 집단에만 통용되는
그냥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보편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줄기와 그 의미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금방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까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조금 평탄한 날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알아서 시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오죠.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연하처럼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다른 보험을 찾고 다른 위로와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거짓 평화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가짜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거친 들로 계유하여 데려다가 거기에서 비로소 그녀의 포도원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또 환란에 그런 경한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또 질병과 시절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고, 우리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경한 환난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이고 주님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저절로 어디선가 재테크가 쌓이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비 넘어 또 고비, 고개 넘어 또 고개, 봉우리까지 갈 길은 멀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천성 가는 순례자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남유다 출신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랴. 공교롭게도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예,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제 이름이 이시라, 아, 제 별명을 이사야로 할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합니다. 상당히 유치한 발상이었는데, 예, 여러분도 안 오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한데요. 이사야도 선지서들을 읽는 것은 힘들죠. 이사야는 물론 아름다운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사야는 많이 사랑한 구절이 되었지만 선지서들을 읽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칼날과 같은 말씀과 추상 같은 말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읽기가 쉽진 않아요. 예레미야도 역시 그렇습니다.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부끄럽게도 저는 젊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처음부터
목회자가 될 소명은 저는 별로 없었어요.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교수님들하고 따로 면접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때 이제 학장님하고 따로 면접을 가지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왜 신학교에 왔는가, 뭐하러 신학교에 왔는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그래요, 신학자가 된다고 그랬으면 좋아했을 텐데, 교수님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없었고요. 또 크고 멋진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가졌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곧 식어졌고요. 신학교를 마칠 때쯤 되면 그때 항상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혼란이 심할 때여서 그 사이에서 변두리 신학생으로 이렇게 저렇게 쓸쓸하게 떠돌다가 소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돌아가서 살려니까 너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쓰임받겠다고 했던 그 마음에 대한 패배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소명감을 중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괜찮은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건 정말로 죽기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 학교 못 가고 그래서 마치 신학교를 간 것처럼 되는 것은 적어도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잠깐 들어갔죠. 가서 이제 번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처음에 주어진 원고가 예레미야 주석서를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 반즈노트라는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예레미야 그 강해 노트를 번역하는, 하루에 한 꼭지씩 이렇게 번역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뭐 집회를 하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막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간 것이 대구였고, 또 그렇게 다시 교회와 목회 자리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저에게 약속이 되고 또 저에 대한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현실이 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알지 못했고 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려 버렸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셨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게 정확하지 않았고 저에게 양육반에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멘토가 없었다. 저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주는 신앙적인 멘토링을, 영적인 멘토링을, 복음적인 멘토링을 해주는 이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혼자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에게 이사야와 예레미야 보다도 또 더 깊게 다가온 선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순천 애양원의
나환자 목사님, 예, 코가 다 빠지고, 예, 눈도 멀고 손마디가 다 무뎌지고, 그래서 발음도 새고, 보기도 정말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예, 두려운 그런 모습을 한, 예, 목사님이 그 대학생 집회 말씀 속에서, 예,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은 신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분이었어요. 예, 서울법대 다니다가, 예, 나환자 판정을 받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 공동 점점 심해지면서 고향에서도, 예, 거의 있을 수가 없어서, 예, 모든 가족과 인연과 다 등지고 이제 순천 애양원에 내려가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뭉그러지고 빠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멈춘 거죠. 병이 멈추고 그래서 음성 나환자가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미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를 만나서 두 나환자끼리 결혼을 했고, 그러나 이미 눈도 보이지 않고 코도 빠지고 발음도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고 왕왕왕왕 소리가 나고 마디가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다 지문도 없죠. 다 마디가 끊어지고 망가진 몸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불러주는 성경으로 외웠습니다. 불러주는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8년 걸려서 불러주는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운 분이었어요. 아, 그분의 메시지는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랬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분의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여기저기서 신구약 성경이 막 불줄기가 이어지듯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 새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부러워도 그거는 여러분 따라하지는 마세요. 신구약 성경을 내가 8년 걸쳐서 외우겠다. 아니, 그럴 수 있으면 그래도 영광될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저도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예, 제가 달마다 한 권씩을 정해서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러면 또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런데, 예, 빌립보서, 에베소서, 예, 변함없는 제 목표이고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히브리서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생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자꾸 우리 안에서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호세아 선지서는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랴는 말씀은 저에게 가장 오래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저희 아버님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집에 가훈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선지서들이 주는 그 깊은 은혜와 또 깊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런 부르심을 깊게 체험하고 발견하고 또 쓰임받았던,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는 한결같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DNA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화목의 사명과 대속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고 그리고 다리가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대신 값을 치러주는 대속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애써 부인하려고 하면 요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되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싫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외에는 이 마귀와 죄의 시험과 그리고 죽음의 그 마지막 시험들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사라지면 제 경험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움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꼭 잊지 않고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이 두려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영적 목표가 없어질 겁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의 죽음을 걸머짐이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그 가운데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은 고난과 승리 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들이 그들 안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미가는 비천한 가문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친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엘리야도 부친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죠. 예, 3대나 이름이 나타나 있을 때 그건 신앙의 가문이 물론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에 그 뿌리도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나타나 있는데 부모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육신의 혈통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모는 당연히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의 그 신앙의 줄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뿌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애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과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신명기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약속하셨는데 미가는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복과 저주라는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순종을 피하고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대답 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라도 아니고 너희들 큰일 났다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신 성품을 미가 선지자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생각하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무엇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는지, 그의 손은 짧지 않고 그의 생각은 부족하지 않으며 그의 날개로 나를 업어 구원의 자리, 나의 피난처에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그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나의 연약함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어디까지라도 나와 함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썩썩 나서는 그분의 편재하심과 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의 전능하심의 성품을 기억하고 또 변하지 않고 그림자조차 없는, 돌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쪽 저쪽에도 생기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없으신, 바라볼 때 이쪽 저쪽에서 바라보지 않고 한 방향에서만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사시로 보지 않고 견눈질로 보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폄하하듯이 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성품을 기억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언약의 저주에서 이겨낼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와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낙천적이냐 비관적이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매우 춥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우에 있는 아파트에 그 초로의 한 부인이 옷을 엄청나게 껴입고 온도계를 보여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영상 5도? 예, 영상 5도를 낮은데도 가리키고 있어요. 밤이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온통 옷을 다 껴입고 있는,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 가스와 원자재 기본값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의미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전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그러나 이미 고삐가 풀리고 탄성의 한계를 넘어가면 예, 죄와 전쟁과 죽음은요 스스로 알아서 달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고삐를 잡아서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각 나라는 그 불똥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각 예, 군비를 강화하고 군비 경쟁, 군비 강화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독일 방송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이 여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것을 그 독일 ZDF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혼율이 30%가 넘습니다. 아마 세계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lign Eds and Motor, 아이들을 혼자 기르는 뭐 미혼모 포함 이혼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아버지가 없이 자란다는 것이고요. 결손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의 삶이 지극히 힘들고 빈곤하고, 남성들이 적은, 여성들이 많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키우는 그 아주 일반적인 여성 중에 하나, 한 달에 수입이 약 175유로, 1600루블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키우면서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175유로가 수입이 되는, 러시아의 3분의 1의 여성의 3분의 1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재혼 또 남자를 만나는 거 판타지가 없다고. 물론 나에게 선물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잠깐 생각해 보지만 나는 판타지가 없습니다. 리포터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독일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게, 그저께 우리 한국 월드컵 축구가 있었잖아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독일 방송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축구 중계를 봤는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뉴스, ZDF 뉴스를 뭐라 하죠? 알이 되는 타겟팀인가요? 뉴스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독일의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허이슬리시의 개발트가 굉장히 심각하고, 1년에 14만이었습니까? 14,000이었습니까? 14만. 내가 유성민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한 가정폭력이 있다는 걸. 러시아는 말할 게 없습니다. 엄청난 가정폭력이 있고요. 1년에 남편에게 혹은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이 300명, 폭력에 의해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피폐하다. 물론 그 지하 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를 중심으로 러시아 재벌들이 엄청나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빈부격차도 커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광활한 대륙 안에 여성들은 인간다운 삶을,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삶을, 그리고 희망 없는 삶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동성애는 금지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사회가 어렵고 피폐하다.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 불순종의 그들의 죄를 보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 다행이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상입니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건강과 질병의 위협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좋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가, 나그네로 된 삶의 무게가 곧 석양이 저물어 오고 황혼이 비껴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속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버거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톤을 1도만 높이면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해도 성도들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면 혼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도 애통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누구를 혼낸단 말입니까? 마이크 잡고 설교단에 섰다고 성도들을 왜 나무랜다는 말입니까? 누가 내가 다 질 수 없는 멍에를 성도에게 지우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가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항상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한다고, 나만 잘하기로 하자. 그건 굉장히 요나 같은 생각입니다. 요나가. 왜 저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힘든 얘기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잘 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냥 그러다 말게 내버려 두세요. 왜 저를 통해서 그 힘든 얘기를 하게 하세요? 저는 그냥 요나,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 탓이요 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천하만국을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라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변에 널려있는 그 부정과 불법과 죄와 허물들을 멀리하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버거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전력을 높여서 전력을 공급하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전력을 많이 높여서 번쩍이는 등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땅에 터뜨리는 이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탄식하거나 그렇게 하면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저희 집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공의인 자 겸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제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 인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누가 그 하나님과 같으랴.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시대에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는 호세아와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가슴을 떨면서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에이,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거둬주실 거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흰 보좌 앞에 주님께서 서실 때에 양과 염소와 왼쪽과 오른쪽을 나눌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일단은 한번 청문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았는지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과 충성을 다했는지 두 번째 은혜를 받고도 그 두 번째 은혜에 합당했는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메신저 역할을 감당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될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이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그날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어린이들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져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랴. 여러분의 이름에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셨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과 하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렵다,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내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흔들리면요, 바로 흔들리는 게 뭐냐면요, 이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우리 안에 흔들려 버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 없이 끝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 다녀.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해. 그러나 마지막에 그 확신이 흔들린다면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몸이 아플 때, 자고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할 때, 잠이 안 올 때 확신해,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나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나요?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주님의 편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